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랜만에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제가 여름에는 매년 여름에는 항상 이렇게 노느라 조금 바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자주 못 올렸어요. 이제 여름이 끝나가니까 영상도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이폰 배경화면을 여러분이 직접 그려서 한번 세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아까 연습하느라고 그렸던 요 그림인데요.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로 직접 그려가지고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캔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아이폰이라던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기기의 배경화면 사이즈를 검색을 해서 이쪽에 캔버스 새로 만들기에서 픽셀로 지정을 해주시고 수치를 입력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 나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배경화면을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을 바로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시고 이 위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제가 아이폰 아까 만들었던 이 이미지랑 보시면 사이즈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갖고 와서 작업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레이어 추가를 했잖아요. 이 밑에 거는 잠깐 투명도를 조금 낮출 거예요. 얘를 일단 삭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계 위치를 조금씩 확인을 하려고 냅둔 거고요. 저희는 레이어 2번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릴 건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쓰지 않았던 이 미술 브러쉬 세트 중에 플림솔이라는 이 브러쉬를 써볼 거예요. 제가 따로 세팅은 건들질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만들어진 약간 그 병합된 브러쉬라서 캔버스 재질이 되게 잘 보여지는 그런 브러쉬고요. 아무것도 건든 거 없으니까 그냥 기본 브러쉬 세팅 그 자체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의 브러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겹쳐질수록 되게 두꺼운 물감을 칠한 느낌이 나는 거라서 저는 오늘 가볍게 갈 거예요. 자, 새로 만든 레이어에다가 스케치를 먼저 할 건데요. 회색깔로 브러쉬는 스케치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첫 번째에 있는 페퍼민트를 쓸게요. 아까 제가 연습 삼아 했었던 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박을 그릴 거예요. 이제 여름이 끝나가니까 마지막으로 여름 잘 가라고 수박 반쪽을 이렇게 그릴 거고요. 화면에서 스케치가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스케치를 조금 진하게 할게요. 스케치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수박 위치만 잡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는 아까 강아지를 하나 그렸죠? 강아지가 안녕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잘 가라고.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이 이렇게 있고 여기 팔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안녕. 손을 올린 거고 귀는 이제 저희 집 강아지들은 이제 귀가 귀니까 이렇게 길쭉한 귀를 그려줬어요. 이렇게 형태만 잡아두고 쓱싹쓱싹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채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술에 아까 플림솔을 쓴다고 했죠? 수박에서 일단 초록색 부분 요 컬러 값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49, 134, 36이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굳이 똑같은 이런 초록색 하실 필요 없고 이 디스크나 뭐 클래식 이런 데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써보고 아, 이 색깔이 수박 색깔이랑 좀잘 맞는 것 같다 하는 걸로 지정을 해서 하시면 돼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살짝 이렇게 네모난 브러쉬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서가 보일 때 편한 브러쉬가 있고 안 보이게 할때더 편한 브러쉬가 있어서 저는 이게 안 보이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서 설정에서 보시면 브러쉬 커서를 오늘은 끄고 할게요. 사이즈가 여러분이 맞춰가지고 잘 하시면 되죠.
초록색 부분은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수박의 빨간 부분, 얘는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이런 식으로 항상 여름에 이렇게 수박을 자주 그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수박을 한번 그렸던 것 같은데 제일 그냥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과일인 것 같아요. 제일 쉽죠? 이 수박 그리는 게. 그리고 이제 한 이맘때쯤 되면은 여러분이 슬슬 이제 아이패드를 잘 안 만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쉬운 거를 해야지 좀 많이 따라 하실 것 같아서. 자, 지우개에서 똑같이 풀림소를 해주시고 여기 강도를 조금 낮춰서 한 50 정도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되도록이면 그냥 한 번에 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무심한 듯 그려주는 그 그림이 이 브러쉬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강아지 그려줄 거예요. 저는 약간 갈색, 저희 강아지 컬러를 이런 황토 색깔 같은 걸로 해주시고, 푸들끼가 있으니까 손은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그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간단하게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수박 위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몸통을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이런 베이지 컬러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이거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얘를 칠해줄게요. 색을 끌어다가 채우지 않는 이유는 이 브러쉬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브러쉬 느낌이 되게 귀엽죠? 약간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약간 아까 처음에 스케치했던 것처럼 테두리 한 것처럼 꾸불꾸불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럼 이제 바깥 부분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들고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더 입체감이 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골랐던 걸로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얘 너무 흐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칠해줄게요. 그냥 얘를 한 번 더 그냥 좀 진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청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브러쉬 느낌이 되게 묽은 크레파스 느낌이 나거든요. 칠해지는 느낌이. 아까처럼 주변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색깔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살짝 음영만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귀 부분, 그 다음에 손, 이런 식으로 하면 됐죠?
해주죠. 그다음에 이 스케치 레이어는 삭제할게요. 그리고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눈, 코, 입을 그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눈, 코, 입을 그려주세요. 저는 이게 눈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발바닥도 흑마늘을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밝은 이제 아이보리색, 찰 색깔 이런 걸로 투명도 조금 낮춰봤고 여기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아주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 보여가지고 여기 코도 한번 점을 찍어주고요. 눈은 안 찍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왼쪽 부분에 이렇게. 자, 이렇게 뭔가 갈색 푸들? 그런 느낌의 강아지를 그려줬고요. 이제 이 강아지 레이어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선택을 해서 꾹 눌러가지고 수박 아래로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수박이 되게 불투명한 느낌이라서 다 보이잖아요. 예, 컬러를 조금 더 칠해줄게요. 이렇게 안쪽에 해주시고요. 뒤에 갈수록 힘을 빼주세요. 좀 많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C를 찍어줘야겠죠? 여기다가 C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 그려주시고 여기 이제 강아지 손이 보여야 되니까 지우개 똑같이 풀림소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박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 투명도를 조금만 낮춰서 지워줄게요. 잘 보이게. 다시 올려준 다음에 이 상태로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다 됐거든요. 되게 쉽죠? 여기에다 이제 뭐 여름 안녕 이렇게 글씨만 한번 써줄게요. 여기 한번 지운 김에 이쪽에 뭔가 한입 베어 물은 듯한 그런 느낌도 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지우개로 이렇게 이빨 자국 같은 느낌을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레이어 추가해서 글씨를 쓸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니까. 글씨를 조금 귀엽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거랑 조금 두께가 달라져서 한 번 더 칠을 해줄게요. 글씨를 귀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동그라미를 되게 정원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되게 동그랗게 그리고 조금 크게 자음을 조금 크게 하면 글씨가 좀 귀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느낌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 그렸고요. 이 시계 위치를 다시 보면은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위치라서 다행이죠. 이 사진은 삭제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다 배경만 집어넣으면 끝이거든요. 레이어 추가해서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브러쉬는 똑같은 걸로 해주시고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컬러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하늘 색깔 이런 걸로 해볼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브러쉬 느낌이 되게 예쁘기 때문에 색을 이렇게 끌어오지 않고 칠하는 거거든요. 약간 바깥쪽을 진하게. 자, 이렇게 하면 다 됐고요. 아, 마지막으로 다 됐다고 했는데 자꾸 추가가 되는데 이 수박의 이 뒷면에가 그 하늘 색깔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하얀색으로 조금만 칠해줄게요. 살짝만. 이게 살짝 올라오는 느낌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파란색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수박 레이어를 끄면 이렇게 지금 하얀색 칠한 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달력을 쓰실 분들은 달력을 적어주시면 되고 요거를 공유해서 JPG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아이폰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 아이폰이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남편 핸드폰에다가 보내볼게요. 공유해서 JPG 하고 바로 보내가지고 여기 보시면 배경화면 지정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 잠금화면 설정. 짠! 엄청 귀여운 배경화면을 같이 만들어봤어요. 이 캔버스 느낌이 그 브러쉬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이 브러쉬 이용해서 뭐 해변가 같은 거를 그려도 예쁜 느낌의 그림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제가 또 그런 영상을 또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배경화면 만드는 걸 한번 해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